지금 보시는 이 책이 바로 4.3 역사기록 사진집에 담긴 현장들, 또 알려지지 않은 또 4.3 현장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관덕정입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제주 다크투어의 백가윤 대표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관덕정은 4.3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라고 들었는데, 저도 나와서 봤지만 이 4.3에 대한 뭐 알림이라든가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눈에 띄질 않거든요. 네. 4.3에 있어서 관덕정은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4.3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48년도 4월 3일에 무장봉기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47년도 3월 1일 3.1절 발포 사건부터 4.3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관덕정이 그 3.1절 발포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사진집에 담긴 1949년 당시의 관덕정 사진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목관화를 둘러보고 나왔는데 4.3의 흔적이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보시면은 조선시대 때 활용했던 건물들로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여기 뭐 건준 청년 동맹 간판이 세워지기도 했었고, 네. 또 미군정 시기에는 여러 뭐 경찰서라거나 아니면 심지어 여기 사법부도 또 이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발포 사건이 이루어진 데는 어느 쪽인가요? 이 앞에 마당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앞에 이 길 쪽에서 사망자들이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요. 총을 쏜 거는 이 안쪽에 있었던 막루에서 경찰들이 보고 있다가 총을 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진들과 대조해보는데 지금은 거의 옛 모습이 없죠. 예. 사진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인민유격대 사령관인 이덕구의 시신이 지금 이 장소에서 휴시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관덕정은 그때 당시에 제주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 인민유격대 사령관이었던 이덕구의 시신을 휴시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이렇게 인민유격대를 우리가 물리쳤다, 이런 걸 전시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얘기는 단순히 이덕구 혼자만의 무장 봉기가 아니라 당시 제주 도민들이 다 저항을 했었던 봉기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항 인근에 있는 제주 주정공장 옛터입니다. 근데 지금 이곳 주정공장 옛터는 어떻게 보면 4.3에 있어서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곳이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도민들이 수용되게 되면서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둬놓을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정공장이라거나 또 서귀포 쪽 증언을 들어보면 단축공장이라거나 이런 공장 안에 사람들을 수용을 해놨었는데요. 초토작전이 끝나고 나서 정부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산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이제 귀순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이 주정공장에 가둬놨다가 바로 이 앞에 보시면 여기가 제주항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불법 군사 재판을 받고 제주항을 통해서 육지 형무소로 보내져서 행방불명이 되시거나 아니면 또 더 비극적인 경우는 이 앞에서 수장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많은 제주도민들이 4.3 당시에 돌아오지 못한 길을 가신 곳이기도 하고 또 저희 제주도민들한테는 세월호 아이들을 받지 못한 또 이런 장소이기도 해서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생각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제주의 관문이죠. 제주 국제공항 일대를 찾았는데요. 제주 북부 예비검석 희생자 위령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위령비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위령비인가요? 여기는 북부 예비검석 그 위령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육지에서는 그 보도연맹 사건이란 이름으로 자행됐던 것들이 제주도에서는 예비검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비검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적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예비로 검속해서 잡아드리겠다라는 명목 아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검속됐습니다. 당시에 제주도에서만 거의 1,500명이 넘는 분들이 검속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이게 위쪽에 보면 사실 이쪽이 지금 제주공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활주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뜨르 비행장 얘기를 하는데 이곳 자체도 어떻게 보면 희생자들이 묻혔던 곳들 아닌가요? 2007년도에 4.3 연구소가 주최가 돼서 유해 발굴을 이 정뜨르 비행장 터에서 했었는데요. 당시에 123구 정도의 유해가 발굴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유해들을 밟고 내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그렇죠. 하고 그 때문인지 그 제주의 그 김수열 시인의 그 정뜨르 비행장에서라는 시도 좀 생각이 나네요. 자,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비극적인 4.3 현장인데 바로 애월읍 하길이의 비학동산입니다. 비학동산. 네.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비학동산이라는 곳인데 이게 오른쪽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애조로가 지나가는 그 동네에 있는 하길이더라고요. 네. 그럼 이곳도 4.3의 학살터란 얘기죠? 네. 4.3이 발발하고 나서 48년도 12월 10일 날 이제 이곳에다가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학살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그 강요배 화백의 그 그림 있잖아요. 네네. 그 배경이 또 이곳이라면서요? 임산부가 나무에 매달려서 이제 돌아가신 그 그림이 있어요. 이 부모들이라는 작품이요. 비약동산에서 임산부를 매달아 죽인 것을 표현을 했고 예, 그 참혹함이 선명하게 다가오죠. 마을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끔찍한 기억을 지금 입 밖으로 내기도 어려운 이 기억을 자꾸 상기하는 게 너무 이제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 팽나무를 베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이 마을회관을 지으셨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길이는 이 4.3 피해를 많이 입은 곳 중에 하나인데 마을 곳곳에 4.3 당시 학살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소황천이라고 불리고 또 마을에서는 속칭 소승내라고도 불리는 여기 개천가예요. 네네. 이 개천을 바라보고 서쪽에 있는 밭에서도 당시 학살이 있었습니다. 17살이었던 한 여성분이 여기서 또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학살터들이 꽤 많네요. 네, 하기 1위만 네. 해도 학살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 군데 정도가 있고요. 이걸 뭐 제주도 전역으로 친다면 정말 많은 수의 학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4.3 유적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잘 또 찾아내고 기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남은 또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제주도에 600개에서 800개 정도 유적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 개발의 광풍으로 인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모든 곳들을 다 뭐 안내판을 세우고 기억하는 건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려울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4.3을 기억하는 이 기간에만큼은 근처에 어떤 유적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